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게임은 피트 디럭스입니다. 자, 시장에 가시면은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테이블에서 저와 이 피트 디럭스로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볼까 합니다. 게임의 목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거래소의 중개인이 되어서 상품카드를 다른 플레이어들과 교환을 하고 한 플레이어가 한 종류의 상품카드를 독점하게 되었을 때 종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 플레이어가 모으게 된 상품카드의 점수를 그 플레이어는 얻게 되고요. 이런 식의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먼저 500점을 얻는 사람이 이깁니다. 최대 8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피트, 파티 게임에 아주 좋습니다. 게임의 구성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과 8가지의 상품카드, 그리고 공카드와 황소카드가 있습니다. 자, 상품카드를 보시면은 한 종류당 9장씩 되어 있습니다. 피트에는 두 가지 게임 방식이 있습니다. 황소카드와 공카드를 사용하는 게임 방식과 사용하지 않는 게임 방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게임 방식으로 황소카드와 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 수만큼 상품카드의 종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4인이 게임을 한다는 가정하에 4종류의 상품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외 상품카드는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만 사용하게 됩니다. 딜러는 각 플레이어들에게 9장씩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를 가져가서 본인이 보기 편하도록 같은 숫자들끼리 정렬을 합니다. 카드 정렬이 모든 끝난 후에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피트 게임의 특징은 다른 게임과 달리 순서가 없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어떤 카드를 모을지 마음속으로 정하고 필요없는 카드는 다른 사람과 교환을 합니다. 이때 최대 4장까지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2장을 바꾸기를 원할 땐 2장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을 바꾸고 마찬가지로 같은 장수끼리 한 장은 한 장끼리 세 장은 세 장끼리 바꾸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은 두 장 이상 바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카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장! 시작! 한 장! 한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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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독점! 자, 독점을 외친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고 해당 카드 독점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되었으면 그 플레이어는 해당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확장 버전에서는 공카드와 황소카드를 추가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공카드, 황소카드는 조커로서 교환 시 어떤 상품 카드에도 조합하여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두 카드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황소카드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소카드는 그 플레이어가 한 종류의 카드 8장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을 모으지 않더라도 황소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독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을 치게 되면은 100점을 얻게 됩니다. 자, 또한 같은 종류 9장을 다 모으고 황소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점수가 2배로 인정이 됩니다. 공카드는 안 좋은 카드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한 종류의 카드를 9장 다 모았다 하더라도 공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독점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독점을 외쳤을 시 내가 공카드를 갖고 있을 경우 점수가 마이너스 20점이 됩니다. 또한 황소카드도 다른 사람이 종을 쳤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점, 둘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총 마이너스 40점이 됩니다.
100여 년에 걸쳐 사랑받아온 카드게임의 고전 피트, 어떻게 재밌게 배우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게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 8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피트, 패티게임에 아주 좋습니다.